트와이스 나연 B2 논란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B2가 저게 아니에요? 부모가 돈을 빌렸다. 근데 부모가 아니 돈을 사기쳤다. 근데 그 사기친 돈으로 자식이 호의호식에서 나중에 성공해서 연예인까지 됐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부모의 그 훔친 돈으로 부모의 부도덕적인 어떤 그 수익으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식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 비투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저기 트와이스 나연도 부모가 사기를 쳤어요? 검색해볼게. 트와이스 나연 6억 B2 재판에서 승소 법원 대비하게 하면 걷겠다는 약속 증거 보죠. 어머니가 솔로셔? 아니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이제 나연이 어린 나이에 나연의 엄마가 친아버지랑 이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를 사귀게 됐는데 그러면은 둘은 얼마나 만났어? 12년? 그러니까 나연의 엄마와 A씨라는 사람이 12년 동안 사귀었구나. 사귀었는데, 사귀고, 12년간 5억 3,590만 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그러니까 새아버지라고 불렀을라나? 아저씨라고 불렀을라나? 나연 입장에서. 아무튼 능력 좋은 새아버지를 만난 거네, 나연은.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좀 유복하게 생활을 했네. 나연의 엄마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은 돈을 갚기로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나연이 막상 트와이스로 잘 되고 나니까 입을 싹 닦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야, 그러면은 재판부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전 거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가 합치가 있었던 것을 보기 어렵다. 증거가 없었던 거네. 카톡 글귀 하나 정도라도 있었으면 전화 통화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됐을 텐데, 채택이 되기가 될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었나 보네. 그냥 카드 쓰고 입출금 뭐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이거는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 에이씨와 나연의 엄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대여금이라고도 단정할 수가 없다.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였던 나연 엄마와 남자가 10년 동안 나연 가족과 나연을 뒷바라지 해주면 카드도 주고 해서 나연 엄마랑 나연이 쓰게 했는데, 데뷔하면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연이 데뷔하고 한참 됐는데도 5억이 넘는 금액을 한 번도 안 갚았다. 차용증을 안 썼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인정이 안 돼요. 내연남 A는 패소. 차용증도 차용증인데 이거는 카톡 한글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왜 저래? 구글 홈 앱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아, 쟤 뽑아버려라. 카톡 한 줄도 없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없는 거지. 이거는 나연을 보고 욕하기가 어려운데? 연인 관계일 때는 좋다 좋다 하고 퍼주다가 무슨 일을 계기로 사이가 틀어져서 빌려준 돈이었다로 태세 전환하고 이미지 추락시키려고 소송 건 느낌이다. 내가 봐도 이 느낌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여기 댓글은 내 그냥 내 관심법으로 이건 코트의 관심법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연예인 잘 나가다가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가식거리 같은 거 있고 뭔가 논란거리 있으면은 좀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 같아. 예. 왜냐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 이게 12년간 사귀었는데 12년간 사귀면서 그 자기가 진짜로 빌려주는 입장이었으면 12년간 카톡 글귀 하나 정도는 증거로 놔두던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그맣게 조그맣게 5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나가는 돈 자체에 대해서 12년 동안 주장만 있을 뿐이지 뭐 통화로 녹취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는 나는 이게 좀 더 맞다고 봐. 연인 관계일 때 좋다 좋다 하다가 사이 틀어지니까 그때 이렇게 퍼줬던 그 돈이 빌려준 돈이었다고 태세전환하고 그런 것 같아. 내 관심법으로 보기엔 그래. 아무리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리앱이라고 이제 그 펜코를 갖다가 이제 돌려까는 그런 거고, 뭐 펜코에서는 이제 나연을 가지고 엄청 잡들이를 하고, DC에서는 아무리 봐도 남자는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돈 아까워서 다시 달라고 하는 것 같다. 돈 빌려줬으면 빌려줬던 미친 새끼가 한 달에 400만 원씩 12만 원씩 빌려주는 식으로 빌려주냐? 연애하다가 눈 들어가서 한 달에 400씩 향 지원해준 거지. 남자도 아마 지금 돈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싸우면서 감정상해서 복수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 것 같다. 도의적으로 12년간 6억 받아서 보조 받았으면 일부라도 좀 주겠다. 씨발 번 돈도 꽤 많을 텐데 생각을 해봐라. 그 남자가 과연 6억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랬을까? 나연 정도면 6억 정도는 갚아줘도 되지 않냐? 아빠도 아닌데 아빠 기분 내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돈 갚으라고 하면 갚겠냐? 기분 나빠서라도 안 갚지?
근데 나연은 사실상 안 줘도 되는 거 같아. 자기 엄마를 위협하는 사람을 왜 줄까? 끝이 좋아야지. 자기 엄마 위협하는 사람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뒷바라지는 맞는 것 같은데 끝에서 저렇게 나까지 위협할 정도의 저런 소송을 걸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으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배신감도 크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새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믿고 따르는 것도 있었을 텐데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갖다 썼겠지. 오지랖인 것 같아. 나연한테 돈을 줘라 말아 하는 거는 지들 입장이 아니니까 다들 저렇게 아이 뭐 얼마라도 나 같으면 주겠다 이러는데 나 같으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 진짜 그 상황 되면은 똑같이 할 것 같아. 지상되면 안 함. 인정. 빌려준다는 개념이었으면 증거 하나는 만들어 놓는 게 사람이야. 12년 동안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겠냐고. 법은 뭐든지 증거로 갖다가 하는 건데 도의적으로는 사람들이 도마에 올려놓고 너 잘했다 잘못했다 하겠지만 지들 상황이 아니니까 다들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상 나도 내 부모한테 저렇게 위협을 하면서 십몇 년 동안 아빠같이 따르고 했던 사람이 나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면은 기분 더러워서라도 내가 이미지 조금 그렇게 돼서라도 흠집을 내가 차라리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겠지. 왜냐면은 호구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6억 갚았어. 갚았는데 더 뭔가 바래. 이자는 아니 없냐 막 이러면서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사람 못 믿어. 피가 안 섞였는데. 그래도 팩트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선택권이 있었겠냐? 그 어린 나이에 선택권이 있었겠어? 그냥 새아버지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우리 집의 가장이다 생각했겠지. 12년인데 저런 일 있으면 욕할 사람 욕하고 별것도 아니구만 하는 사람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난 별로 나연 잘못 없다고 생각함. 아, 내가 방송을 하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는구나. 평소에 물 이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데. 나 물 좀 주라, 랄프야. 예. 말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 맞네. 방송하게 되면 물을 많이 먹는 이유가 당뇨가 아니라 진짜 말을 많이 하니까 물을 먹나 보네. 피검사도 이번에 했는데 뭐 없어요. 네. 건강합니다. 생각보다. 트와이스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뽑힌 거야? 아 진짜? 기획된 애들이 아니야? 애초에? 아 전소미는 트와이스가 될 뻔했다가 전소미는 솔로로 된 거야? 그나저나 나는 전소미 요즘 너무 그 바이럴이 미쳤던데? 그냥 쇼츠만 넘겼다 하면 전소미 계속 나오던데? 어 그 테크토닉 춤? 패스 그 노래 자체를 그거 틱톡으로 분양하려고 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음원 파워가 좋아? 전소미가? 어 나쁘지 않던데요 그런가? 아 뭐 그래도 홍박사보다 좋으면 그만이지. 홍박사 같은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 그 사람이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무의미해. 뭔가 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은 느낌이라. 아,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아이 병신 아싸 새끼라고 하겠지만 홍박사는 좀 억지 같아 난. 킥 드럼 베이스는 난 뭔지도 모르는. 드럼 한번 쭉 썼잖아요. 아 그게 킥 드럼 베이스야? 어. 그때 처음 본 거고 본 적 없어. 내 알고리즘이 안 떠. 킥 드럼 베이스인가 뭔가 그건. 전담 좀 피겠습니다. 어. 다 낫고 나면 연초를 안 피는 게 맞겠죠. 전담 펴야지. 완쾌하려면은 최소 6주고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나한테 내리는 진단이고 정확한 건 MRI 찍어봐야 알아요. MRI 아직 안 찍었는데 한 1, 2주 정도 더 이렇게 있다가 그때는 이제 화상 흉터보다는 화상 상처보다는 이 다리 지금 이 염좌 이거에 좀 더 집중이 되겠죠. 네, 그때 가서 봐야죠. MRI 찍기 사실 좀 두려워요. 인대 파열됐을까봐. 그래도 님들아 다리 부러진 거보단 나아요. 다리가 만약에 부러졌으면 철심받고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예, 한 달 이상은 보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대가 손상 입는 게 더 나아. 뼈보다는. 아, 그나마 내가 좀 다행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접질러갖고 이렇게까지 인대가 파손을 입는다는 것도 참 재수대가리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생각보다 그 잘못 접질러가지고 인대 파손 입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예. 그 처음엔 제가 정형외과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반깁스를 했었는데 정형외과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실생활에서 인대 파손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여자분들 특히 힐 신다가 발 잘못 접질러 갖고, 그러니까 저도 그 케이스예요. 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발 날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뛰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체중이 생각보다 많이 실린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니까 최대 한계점을 넘어가지고 팍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내측 인대 손상을 입게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리고 축구하다가도 인대 많이 다치고요. 운동하다 많이 다치고요. 조깅하다가 많이 다치고요. 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인대 잘못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예. 저는 거기다가 그냥 접질르는 수준이 아니라 발 이 날이 있으면은 최대한 이 뭐냐 발 뒤꿈치 이 부분으로 잘못 접질르면 그나마 좀 삐끗하고 많은 건데, 이 새끼 발가락 근접한 이 굉장히 약한 요쪽 부분 있잖아요. 예. 요쪽 부분으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상상만 해도 어떻게 될지 알겠죠. 예. 못 일어났다니까. 어. 못 일어났었어요. 아예. 병원이 강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 특히나 이 후라이팬, 웍, 냄비, 손잡이 6시 방향으로 손잡이 가게 하지 마세요. 예. 진짜 나도 모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어.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나 너무 노가리를 많이 깠네. 이거 어떻게 풀 영상에다 올리냐? 잘 잘라서 올려볼게 이제. 재밌는 구간이 1도 없는 것 같은데 풀 영상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코트에 주저리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으시니까요. 뭘 이제 틀어놓고 주저리 하는 거 이제. 아 그래도 좀 파트별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눠서 올려야죠. 오늘 그나마 풀 영상에 올릴 만한 주저리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갑자기 결혼. 휠체어 타고 등장하는 썸네일. 그건 무조건 할 거고 이번은 국제 결혼. 국결. 그리고 멸치 vs 똥남. 멸치 vs 똥남. 그거랑 국결이 다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게이가 된다면 바텀을 할 것인가 탑을 할 것인가? 그건 노딱 먹으니까 저도 안 할 거고요. 왜 노딱을 먹어요? 제가 다 언어 순화했는데요. 아니 그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하면은 노딱을 먹어요 선생님. 왜? 아니 그게 뭐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야? 그런 건 아닌데. 어. 되게 먹더라고요. 아니 아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게이가 될 건데
탑이 좋냐 바텀이 좋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나는 바텀이 좋을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되고 손이 쉬니까 뭔가 다른 걸 같이 하면은 일석이조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뭔가 인상 찌푸려지고 아주 천박한 이야기로 여겨진다고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인데. 누구는 그걸 듣고 형한테 쪽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성향 자체가 아닌데 난 남자 살결만 스쳐도 소름이 돋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난 남자 똥꼬는 죽어도 싫은데 차라리 여자 똥꼬가 낫지. 예. 근데 누가 나한테 쪽지를 해. 그리고 게이들한테 물어봤는데 게이들한테 잘 팔리는 그런 외모가 아니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게이 세상이 좀 더 힘들대. 뭐냐면은 게이 쪽들도 외모를 여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본대. 스타일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중요시하게 하다 보니까 그 게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 팔린다, 그러니까 그 용어래, 은어 같은 거래. 내가 잘 팔린다, 내가 그러니까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내가 성적 매력이 뛰어나다 라는 것을 게이 용어로는 내가 잘 팔린다 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내가 입이 더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은어가 그런 거래. 잘 팔린다. 나 잘 팔려. 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오히려 뭐 주변에 막 게이 친구가 있거나 성소수자 이제 막 좀 그런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얘가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대. 예. 게이들도 결국은 차은우, 유아인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대. 여자들이랑 똑같대.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맞아. 허들이 높아. 아 그럼 게이들은 화장 뭐 뿐만 아니라 뭐 액세서리 모든 거를 그냥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헬스, 털 관리, 피부, 또 성형, 옷, 스타일, 브랜드, 심지어 문신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서로 꾸미려고 엄청 저길 한대. 그러니까 더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게이를 하면 더 고달프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못생긴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면 더 고달프대 이성애자보다. 몸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된대. 게이에게 그만하시죠.
저도 썩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누가 물어봐서 그냥 대답해 준 거지. 근데 제가 오늘 완전 방송 자체가 딸깍딸깍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할 때 말이 좋아야 가통이지 주저리주저리 할 때는 그냥 딸깍딸깍 방제 이렇게 해놔야겠다. 방제 딸깍딸깍.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런 노가리 까는 게 좀 특유의 어떤 편안한 느낌? 뭔가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인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이거를 난 이것도 좋아. 뭐 이거 나쁘지 않은데? 뭐 막 빅재미는 없어도 그냥 잔잔하니 볼만한데? 라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주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10일 만에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방송감이야 뭐 하던 거 하는 거니까 10일 만에 하건 1년 만에 하건 상관없지만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저녁에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 기운 때문에 조금 사람이 많이 차분해져서 오늘 좀 이런 분위기고 정서 자체가 좀 너무 차분한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뭐 방송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참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싶어요. 지금같이 아프리카가 완전 그 쇠퇴해지고 있고 좀 기울어져가는 그런 아 형 저번에 전화할 때 품행증 못했었어 소리 키키키키키. 아 진짜 김모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아프리카 저는 이제 쇠퇴기라고 하긴 좀 그러겠지만 어찌됐건 좀 유입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망했다 하지만은 진짜 이런 걸 좀 실질적으로 몸소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체감이 좀 더 크게 되는 사람은 사실 방송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새벽 시간에 방송하는데 뭐 내가 제일 최상단에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한 번씩 그럼 그때 그런 것도 많이 느끼죠. 와 씨발 진짜 아니 뭐 나를 뭐 후려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어찌됐건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봐준다는 게 지금은 좀 신기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요즘 같은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예전에야 뭐 콘텐츠 하고 뭐 하고 할 때 막 뭐 3-4천 명 보고 많을 때는 막 5천 명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는 이게 체감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이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10일 동안 좀 오래 쉬고 아. 혹시 탈퇴했던 계정도 풍 몇 개 샀는지 알 수 있나요? 물론 몇. 뭐라고? 물론입니다. 탈퇴했던 계정? 그게 뭐야? 탈퇴했던 계정? 그러니까 형한테 풍을 몇 개 쏘고 아프리카 탈퇴를 했다가 다시 만든 것 같은데 글쎄 여기 동선이 나와 있으려나 모르겠네. 탈퇴했던 계정? 뭔 그건 잘 모르겠네. 옛날에 뭐 많이 쌌다 뭐 했다 해도 그 자체 계정을 탈퇴한 거면은 나도 찾기 힘들고 그 사실 그걸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나는 사실. 팔 괜찮냐고 하는데 뭐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진 않고요. 예, 많이 좋아졌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좀 관리 좀만 더 잘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팔 이거 매일 같이 드레싱 하고 있어요. 예. 아, 뜨거운 물에 닿는 거랑은 완전 그 느낌 자체가 다르고, 예. 약간은 그러니까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예. 기름에 한번 끼얹어져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 어마무시한 그 고통인지. 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흉터가 계속 갈지 안 갈지 또 모르고 또 그런 거니까. 예. 아직 흉터 걱정할 건 아닌 듯. 네. 그 확실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당분간은 이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휠체어로 이동하고 또 짧은 거리는 목발 짚고 이동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도저히 도무지 한 달 정도 쉴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뭐 가만히 쉬면은 좋겠지만 하루하루 쉬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유지라도 해보려고 방송을 킨 거니까 예, 아마 오늘부터는 예, 보시는데 이제 뭐 크게 뭐 불편함 없을 겁니다. 예. 뭐 좀 다음 날 뭐 병원에 일찍 가야 된다든지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수술이 잡힌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좀 일찍 종료할 수는 있겠으나 오늘부터는 이제 그냥 다시 예전에 그 본 체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아, 바이크는 낮자마자 바로 타줄 거예요. 예.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병원 갈 때마다 그 차 타고 이동하는데 그 바이크 세워져 있는 거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부스 한 상태로 바이크 한번 타볼까도 생각했는데 그짓 했다가는 진짜 뒤질지도 모를 것 같아서 예, 지금 참고 있거든요. 예, 그 웬만하면 그 바이크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집안에 있으면서 우울하지 않으려고 게임도 하고 뭐 이거저거 막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약발방 빼고 다 해볼게요. 뭐 일단 오늘 뭐 첫날이니까 풍류도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계속 할게요. 4시에 뭔가 시작한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풍류도 하지 마 하시는데 아가리 닥치세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먹방은 예 배불러요. 아까 뭐 먹었고 이제 들어오셔서 모르시나 본데 아까 먹었습니다. 누래요? 노래는 몸에 힘 줘야 돼 가지고 몸에 힘 주면은 여기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힘을 주면은 이게 혹시 그거 해본 적 있어요? 몸에 이게 압력 줘 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딱 막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온 몸에 피가 딱 퍼져요. 그러면 여기 환부에 피가 쫙 쏠리면서 엄청 아파요. 예, 네, 그게 다리까지도 퍼져요. 노래할 때 그런 압력을 한 번씩 쓰거든요. 노래 못 불러요. 제가 봤을 때. 예. 네. 피 쏠리면은 좆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 네, 빡센 노래만 아니면 할 수 있을 듯? 네.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부르는 건 할 수 있는데 막 빡세게 힘 줘가지고 부르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네. 미스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미스테리? 미스테리 할 거 있냐 랄프야?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려놨던 거, 보냈던 거. 미스테리. 네. 그러면 님들아, 331개만 받고 미스테리 합시다. 예. 네. 좀 다들 십시일반으로 좀 채워보는 거 어때요? 예. 네. 아 431개 예 431개 430개 남았어요. 예 429개 남았어요. 428개 남았어요.
427개 남았어요. 426개 남았어요. 416개 남았어요. 415개 남았어요. 409개 남았어요. 406개 남았어요. 405개 남았어요. 404개 남았어요. 살아, 애들아. 388개 남았어요. 387개 남았어요. 386개 남았어요. 예. 네. 몇 개 안 됐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충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대신 제가 미스테리 진짜 좀 기깔나게 해드릴게요. 어때요? 예? 네? 좀 땡기지 않으세요? 응? 감사합니다. 222개, 아 282개 남았어요. 282개. 예. 100개 두 명 쏘고 한 명이 50개 쏘고 한 명이 30개 쏘고 에드벌룬 두 개 채우면 되겠네. 예. 빨리 갑시다. 행복하게 게임 오셨구나. 아프지 마세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몇 분까지 182개 써야 되죠? 아무튼 예. 네, 180개 남았어요. 딱 180개 남았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진짜 1000개를 받건 500개를 받건 계속 그냥 내가 할 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3800개라는 저 숫자를 보니까 앞자리가 바뀌지 않고서야 도저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게 과거에 안 좋은 잔재가 남아있는 거겠죠? 근데 님들아, 10일 만에 방송하는 건데 예, 빠르게 좀 채우고 갑시다. 180개 남았죠? 180개? 180개 남았어요. 근데 방송이 고인 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고였고, 아, 시청료 납부 2배제. 조리동님 감사합니다. 마구님 고맙습니다. 사랑해 바터문.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터문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게이가 된다면, 예, 기왕이면 바텀으로 가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텀운이 되진 않고요. 예. 바텀운은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아, 도리동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두 분이 이렇게 동시에 쏘셨네. 예, 뭐 좀 오바돼서 받았지만, 예,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미스테리 해드릴게요. 알겠죠? 나는 랄프가 오늘 오프닝에 한걸 갖다가 잘 좀 자르고 해가지고
잘 세분화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 웰컴백 가즈아. 아이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게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긴 그것도 맞긴 해. 시부레 그 트럭 같은 몸땡이로 탑에 갔다간 파트너 하다가 딸려 죽어. 아니야. 누구 뭐 나보고 아케보노처럼 생각하는데 나 아케보노 아니야. 늘 하던 건데요. 나는 유이간 정도야. 그 크로마키 좀 해주세요. 방제를 좀 바꾸고 녹화 지금 한번 이 시간에 알림 보내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